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세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지금 본드만 한 십몇 년을 밀었어요, 이거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동남아 나가서 따뜻한 데 있으니까 쉬다 보니까는 허리만 나간 게 아니고 이것도 나갔더라고. 어깨도 나가고, 여기 엘보도 나가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러더니 지금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아프네요. 자, 본드바리가 이게 쉬워 보이지만, 자, 그런 거 따지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죠? 온몸이 다 아프잖아. 이게 다 경투성이야. 자, 나도 젊었을 땐 몰랐어요. 다 그런 거.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다 나갔더라고, 다. 몸이.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칼, 이제 칼이, 저 이제 칼이라고 하는데, 양고대, 갈갈이. 자, 이거는 이 끝머리에 이렇게 묻어놓은 것들을,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묻을 때마다 그냥 한 번씩 털어주면 돼요. 자, 그래야지 이게 깨끗이 나와요. 본드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털으세요,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묻잖아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털으세요. 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네, 털어줘야지만이 깔끔하게 나와요. 본드가 긁었을 때도 싹싹 긁히고 깔끔하게 나오는 게 이 양고대가 얼만큼 깨끗하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요. 자, 그리고 본드의 양. 본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뜨잖아요. 자, 근데 그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본드도. 자, 본드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이 정도. 한 3분의 2? 아니면은 3분의, 아니, 반? 반 정도. 이 고대의 3분의 2나 반 정도만 뜨세요, 항상. 이거를 많이 뜬다고 해서 잘 발라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뜨면은 더 힘만 들고요. 자, 반을 뜰 때 하고 3분의 2를 이렇게 뜰 때 하고 3분의 1을 뜰 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반을 뜰 때 하고는 이 2라는 것도 속도도 차이가 있고 깔끔함도 차이가 있고 이 미는 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내가 이걸 얼만큼 뜨느냐에 따라서 이 발라지는 것도 틀리고 자 이 본드가 달라진다고 해서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이래요. 그런 것도 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좀 예민한데 바를 때는 본드를 조금씩 뜨잖아요. 본드를 조금씩 뜬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다, 어? 조금씩 예민하게 바르려고 조금씩 뜨잖아요. 근데 전체 바닥을 바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이 뜨느냐, 적게 뜨느냐에 따라서 이게 깔끔하게 나오느냐, 지저분하게 나오느냐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은 본인이 느끼셔야지 그래야지 내 스타일을 알고 내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털어주라고요. 이렇게 털어주라고요. 무조건 누가 발라도 똑같아요. 여기 지저분하면은요. 지저분하게 되면은 전체가 지저분하게 나와요. 털어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이런데 이제 틈이 있잖아요, 이거. 자, 벽방을 쳐서 이제 틈이 생겼어요.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메꿔주는 편이에요. 뭐, 그냥 메꿔요. 그게 습관이, 습관적으로 메꾸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를 뭐 따지자면 따지겠죠. 근데, 이유 없이 그냥 메꿔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지금도 보면은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오면은 이 부분에서 다른 타일들이 안 맞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욕조가 들어가잖아. 욕조 들어가서 여기서 이 타일이랑 또 안 맞아버려요. 여기가 튀어나와서요. 살짝 튀어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럼 이걸 깨버려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깨기도 하고 제거를 하죠. 아, 근데 저기를 무조건 다 제거하고서 하지는 않아요.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끝에 바를 때, 난 항상 이쪽에 이게 묻어요. 항상 이거 묻는 분들 있어요. 자, 그거는 간단해요. 얘를 이렇게 빗살무늬로 쓸어내도 되고요. 빗살무늬로 쓸어내고 되고, 이거를 일자로 쓸어내도 돼요. 이렇게. 일자로 쓸어낸 대신에 각도를 이렇게 수평을 잡는 게 아니고 약간 벽 쪽에서 이게 벽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비스듬히 하면 본드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덜할 거예요. 이쪽으로 밀리는 힘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덜 묻어요. 자, 이게 다 내가 그 전에 다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지금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자, 우리 타일은요, 맨날 똑같아요. 현장만 다를 뿐이지. 맨날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무한반복이에요. 계속. 현장만 다르고 타일 성질이나 자재만 틀릴 뿐이에요. 그냥 무한반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대충 내가 하는 기술 그걸로만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안 나오고 지저분하게 나오고 깔끔하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발랐어요. 자, 넓은 바닥 다 발랐으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아, 어지러워.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발랐으면 내가 바른 거, 이 한 판을 먼저 하세요, 무조건. 전체를 다 발라가지고 전체를 한 방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의 속도. 내가 속도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반판. 반 상하로 나눠서 바르든지, 자, 반씩 바르세요. 안 되면은 내가 이걸 붙이는 속도와 본드에 마르는 속도, 자, 그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한 판을 다 바르시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 내가 막 바르다 보면 본드가 말라 있다 그러는 분들은 반만 바르세요. 반만. 자, 이 시야기를, 이제 우리 일본 말인데, 시야기라 그래요, 시야기. 이거를 잘해야지, 본드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상당히 중요해.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어우, 내가 지금 어지러워요. 모든 게다 중요해, 모든 게. 이 속도. 그냥 턱턱턱 붙이는 것 같아도, 이 속도에 맞춰서 본드를 바르고, 자, 그 본드에 맞춰서, 말르는 속도에 맞춰서 얘를 타일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겉보기엔 말짱한데 본드는 굳어있단 말이에요. 겉마름이 생겨서요. 자, 그때는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지금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떨어져요. 자, 여기는 거울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사실 안 붙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술자잖아. 최대한 맞춰줘야죠. 그래서 덮밥을 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타이를 하다 보면은요, 나는 본드가 자꾸 이게 튀어나와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요령을 몰라서 이렇게 타이를 윗장에다가 지금 위에서 지금 내리잖아요. 자, 위에다가 바짝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이고, 타이를 붙이면서 매듭을 두들기면서 내리면서 맞추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자, 이걸 밀어 올리면은, 붙이면서 밀어 올리면 여기 있는 본드가 당연히 위로 여기서 찡겨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올리지 말고, 자, 위에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질을 맞추면서 내리세요. 자, 볼까요? 다시. 자,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올리면 매직이 무조건 이 본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자, 이렇게 보면 벌써, 지금 보이나요? 벌써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은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바짝 놓고, 위에서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두들기면서 매직을 맞추면서 내리는 거예요, 이거. 자, 옆에도 마찬가지, 옆에도 이렇게 붙이고, 위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타이를 놓고, 그 다음에 매질을 맞춰요. 두들기면서. 자, 타일 기술자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야, 붙여. 그 다음에 끝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붙일 수 있게 붙여 그랬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 혼자 스스로.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터득하는데도 내가 지금 안 가르쳐주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거 하나 터득하는데도. 물론 아는 사람들도 많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아셔야 돼요. 자, 원래는 똑같아요. 바닥 타일도 똑같아요. 바닥 타일도 안 튀어나오게 하려면 붙여갖고 매질을 점점점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묻어요. 튀어나오지 않아요. 안 묻는 게 아니고 튀어나오질 않아요. 앞차기. 자, 이 벽 타일을 잴 때는요, 이 끄트머리 잴 때, 한 발을 잴 때는요, 자, 이게 한 조금 더 여유 있게, 자, 여기도 지금 한 5mm 떴어요. 여기 매지 2mm 하고 1.5mm 정도 하고, 여기 탑이 한 7mm 정도 지금 작게 자른 거예요, 타일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이거를 딱 맞춰서 자르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딱 맞춰서 자르면은 나중에 이런데 조금 튀어나오고 그러면 걸리적거린다고요. 자, 걸리면은 뭐 까내고 뭐하고 막 불편하니까 힘들고. 그 매진은, 아, 이 타일 커팅 할 때는 조금 더 작게. 자, 근데 이 부분이 타일 대 타일이 만났을 땐 또 상황이 틀려요. 타일 대 타일이 만났을 때는 5mm를 빼는 게 아니고 뭐 4mm, 2mm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